경년 처분과소의 대상인데요. 국세기본법 22조의 2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개정됐어요. 22조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감액됐을 때는 역흡수설, 즉 남은 원처분이 된다는 얘기고 징액경정이 됐을 때는 흡수설, 이건 경정된, 변경된 처분의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소외 대상은 기산점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고 했었죠. 이게 바로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.